안녕하세요, 싱쿡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자취한끼입니다.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,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. 근데 떡으로 만든 게 아니라 분모자로 떡볶이를 만드는데 크림떡볶이. 아주 간단하게 재료는 우유, 치즈는 아까 사왔어요. 종량제 봉투입니다, 여러분. 치즈, 분모자는 제 방에 있을 거예요.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모자가 있습니다. 먼저 분모자를 데쳐야겠죠? 여러분, 분모자를 까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썩은 게 나요.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굴 있네? 썩은 거 같아요. 그래서 아쉽게도 분모자 말고 이거 리뷰하려고 직구로 샀었거든요? 넙적 우동면? 이거 원래 매운 떡볶이랑 같이 먹을래 했는데 오늘 어차피 자취 한 끼니까 분모자는 버릴 거예요. 어쩔 수 없어. 미안해, 분모자야. 이게 보니까 10분화라고 써있는 건가? 신기해요. 그냥 진짜 딱 넙적 우동면? 물에 딱 넣고 네, 끓여줍니다. 아, 원래 분모자 하려고 작은 그릇을 했는데 그릇이 너무 작네요. 그러면은 5분만 하고 나가지고 건질게요. 왜냐면은 소스에다가 한 번 더 익혀야 되니까.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분 정도 끓였고요. 기름 살짝 넣고 다진 마늘 한 숟갈. 다진 마늘을 충분히 기름을 내줄 거예요. 마늘 향이 어느 정도 났다 싶으면은 우유. 우유는 한 200ml? 우유가 끓으면은 슬라이스 치즈. 200g에 한 3장 정도가 적당한데 저는 걸쭉하고 진한 그런 소스가 좋아서 4장일 거예요. 조용히 세탁기야! 간은 소금 후추로 해줄게요. 후추 별거 안 넣어도 다진 마늘만 해도 맛있는데 뭐 베이컨 이런 거 넣으면 더 맛있겠죠? 그 다음에 데쳐놓은 우동면 투하. 붓지 말라고 기름에다가 살짝 버무려줘도 되는데 그냥 했어요 저는. 어차피 풀어지거든요. 이렇게 우동면이 익으면은 완성이 됐습니다. 면을 더 넣으면은 소스가 더 걸쭉해져요.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. 면이 엄청 진짜 넓적해요. 여러분 엄청 넓적하지 않아요? 근데 크림 소스랑 면이 되게 잘 어울려요. 근데 비싸. 우동면이라기보다 뭐 같지? 만두피. 잘 먹었죠? 응? 해보자. 끌! 좋아! 좋은데 이게 비싸요. 납작면이 비싼 것만 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비슷하게 하고 싶으면 만두피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.
오늘은 룸메가 있어서 룸메랑 같이 먹었네요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자취 한 끼는 여기까지고요. 맛있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. 뭐 베이컨이나 뭐 햄 이런 거 추가하면 진짜 더 맛있겠지만 마늘로도 충분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